결혈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주최 제2회 해외동포 학생 101장 시상식이 9월 21일 결혈 살리기 국민운동 프랑크푸르트 지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등을 시제로 결혈 살리기 국민운동 유럽 각 지부별로 지난 5, 6월 101장 지역 예선전을 개최하여 선발된 작품들을 모아 엄정한 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상작에 대한 시상입니다. 오후 5시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은 김효성 자문위원 진행으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은 뒤 이숙자 회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상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유재현 제독한인 총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을 축하하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얼 정신 내지는 갖춰야 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갈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세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영창 전 문화회관 대표는 문화회관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좀 더 오늘보다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유럽본부장은 대학 교수와 전직 교수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101장에 참가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101장 개최 요강보다 더 많은 입상작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해외 동포 학생들의 작품이 우수한 때문이라고 격려하면서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서 우리 결혈을 살려가는 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 중 소위 문화 융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배정숙 기획부장이 장려상, 고경하, 박현진, 문주연, 마하은 등을 시상했습니다. 최승려 전 제독 한인 문인 회장은 정현아, 박채연, 이진혁 등 동상 수상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은상 수상 엄재원, 이선우를 유재현 제독 한인 총연합회장이 시상했습니다. 이숙자 지부장은 금상 조유경을 시상하고 영예 대상 조예진은 박홍근 유럽 본부장이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제가 처음엔 한국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의 그런 응원 때문에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된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어요. 거리상 이날 시상식에 참석치 못한 수상 학생에게는 주소지별로 결혈 살기 국민운동 유럽 내 각 지부를 통해 상장과 상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홍근 유럽본부장은 박영희 중부돌츠란트 지부장에게 한양원 이사장의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대상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이번 해외 동포 청소년 101장 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